호불호 갈리는 르세라핌, 김채원 바뀐 스타일링, 르세라핌, 인기가요, 학폭 의혹 김가람 제외 5인 출연 등등 얼마 전 르세라핌 관련 부정적인 여론이 쏟아졌는데요. 최근 아이돌 연구소라는 곳이 역 바이럴을 했다는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아이돌 연구소에 여러 차례 역 바이럴 성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이럴 마케팅이란 SNS를 통해 광고가 아닌 것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홍보 방식인데요. 역 바이럴은 반대로 경쟁사에 대해 부정적 소문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역 바이럴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돌 연구소는 K-POP 아이돌이나 배우를 주제로 게시물을 올리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말하는데요. 최근 폐쇄되기 전까지 팔로우 132만 명에 달하는 등 연예 관련 최대 규모 페이지로 운영돼 왔죠. 이 아이돌 연구소의 실소유주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카카오 엔터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IST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기획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가수 아이유와 아이돌 그룹 아이브 등이 소속 연예인입니다. 아이돌 연구소가 카카오 엔터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경쟁 소속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역바이럴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거죠. 공정위는 카카오 엔터가 역바이럴을 했는지 또한 카카오 엔터가 소유 사실을 밝히지 않고 운영한 이유 등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물론 카카오 엔터 측은 역바이럴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카카오 엔터가 아이돌 연구소를 통해 연예계 환경을 휘젓고 다녔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 요소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아이돌 연구소는 연예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면서 방송, OTT 캡처를 활용한 리뷰, 화보, 사진, 영상물을 다양하게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출처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콘텐츠가 비일비재하게 업로드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가 우려돼 왔습니다. 언론사 워터마크가 찍힌 사진도 무단으로 종종 사용해왔고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 제기를 하는 댓글이나 메시지를 남겨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이돌 연구소의 실소유주가 카카오 엔터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연예계의 환경을 휘저었다는 점에서 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서버 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가 먹통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카카오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